네, 근데도 이제 사장님들 따라서 각자 전략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학생들이 좀 늦게 오네요. 비 와가지고 그런가? 일단 뭐 우리부터 시작 좀 할게요. 제가 술 한잔 권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할까요? 我敬你一杯。 너에게 한 잔을 주겠다. 회사에서 약간 나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든지 거래 업체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할때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저 잠깐 앉아도 돼요? 네. 뭐 요즘 알바한다면서요? 맞아요. 뭐예요? 저 주말에 빵집에서. 빵집? 네. 어디? 저 파리바게트. 빠바. 빠바 많아요, 주변에? 중성에만 3개. 아, 여기 주변에만? 네. 엄청 많다.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르죠. 뭐가 달라요? 배달하는 매장도 있고, 저희 매장은 배달 안 해요. 아, 배달? 네. 배달 안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여기다 보니까 손님도 많고, 빵도 조금 더 저렴해요. 빵도 더 저렴해요? 네. 아니, 다 체인점 아니에요? 네, 근데도 이제 사장님들 따라서 각자 전략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난 당연히 체인점이 당연히 가격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완전 달라요. 오, 신기하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화장품을 사러 갔어요. 에뛰드하우스를 갔어요. 왜 하필 그거냐? 아무튼 에뛰드하우스를 갔어요. 당연히 가격이 다 똑같고 행사도 다 똑같이 하는데 뭐 마스크팩 한두 장 더 주고 뭐 그런 거야 다르지만 가격이 달라요? 네. 오, 진짜요? 신기하다. 그러면 일하는 데가 제일 싼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제일 싸요. 그럼 거기만 가야 되겠다. 오세요. 제가 제일 오래 일하는 알바생이에요. 그러면 뭐 저 가면 뭐 있나요? 커피 그냥 원하시는 거. 뭐 공부하다가 네. 뭐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항상 연락하고.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중국어로. 이거. 이거 뭐라고 어떻게 해? 짜요. 그죠? 짜요. 짜가 더할 가짜. 요. 요가 뭐예요? 기름. 기름을 더하는 거예요. 짜요. 기름을 더해서 활활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주소가 짜요. 짠. 기름을 넣는 곳. 짜요. 짜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랑 수업하는데 좀 어떠세요? 할만해요?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가르치나? 그냥 발음을 이렇게까지 잘 배워본 적은 없어서 사실 드라마 같은 거 너무 많이 봐도 그 사람들이 다 성조를 딱딱딱딱 지켜오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못 듣잖아요. 저도 여기 와서 하면은 같은 단어를 하는데도 발음을 좀 확실히 좀 잡아주고 싶어요. 그래야 좀 약간 이쁜 중국어? 지금 초급 때 이걸 잘 잡아놔야 나중에 중급 가고 고급 가도 진짜 이 이쁜 중국어로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전 그래서 그걸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한 번 틀리면 막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붙여봤으니까 중국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도 말을 한다.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중국의 문화도 네. 좀 배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저기 6호 아울렛 보이죠? 저쪽이 3번역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쭉 해서 나오면 여기 24시 짬뽕타운이 보여요. 제가 가끔씩 정말 짬뽕이 먹고 싶을 때 매콤한 거 먹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에요. 그나마 저렴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군포 3번이라는 곳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번화해요. 여기 롤링파스타 보이고 하남 돼지집이 보이는데 와, 제가 진짜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3번 와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같이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혼자 어떻게 먹어. 그래서 아쉬운 대로 몇 발자국 앞에 가면 이렇게 KFC가 있어요. 제가 원래 햄버거는 진짜 잘 안 사 먹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햄버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943은 대학 친구들이 한번 놀러 와가지고 여기 한번 가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좀 시끄러운 거는 단점? 제가 여기 3번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간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여기에요. GS25. 여기서 과자도 사 먹고요, 삼각김밥도 사 먹고요, 샌드위치도 사 먹는 저의 유일한 친구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맨날 갑니다. 직원이 저 알아봐요. 네, 이 옆을 보시면 바로 우리 학원이 보여요. 저기 중국어 적혀 있죠? 그때 친구들 와가지고 기념으로 여기 앞에 제가 세워놓고 사진 한번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3번 와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쓴 곳이에요. 한솥 도시락. 맛도 괜찮더라고요. 양도 괜찮고.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인데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되게 아재 같네요. 네, 이렇게 가면 저희 방이 나오는데요. 네, 여기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비밀번호 알려드릴까요? 띠띠띠.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편도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